뭔 생각하고 있었길래 그렇게 놀래? 놀라긴 갑자기 나타나니까 그렇지. 아, 자기는 그렇게 안 봐도 멋져. 근사해. 그러니까 나좀 봐줘. 당신도 늘 멋져. 짠. 어때? 왜 그래? 아니, 처음 보는 곳이라서. 그리고 당신은 스커트 정장 잘안 입잖아. 오늘 특별한 날이어서 양 집사님한테 쇼핑 좀 부탁했지. 또이 각선미 좀 뽐낼 일이 있거든. 응? 오늘 로스쿨 실무 실습 특강하는 날이거든. 강백이한테 이쁘게 보이려고. 친구들도 오는데 기좀 이렇게 팍팍 살려줘야지. 갈점 휘두르는 검사 같아? 백선주자로 구속생활에서 남편인 남순 교수와 경쟁 등을 이루게 된 소감이 청와대 부영열 씨 주성 부회장을 상대로 영장을 청구한다는 설이 있는데 사실인가요? 정 수사를 계속 밀어붙이면 보복성 인사이동이 있을 수 있다는 압박을 받으셨는데 받으셨나요? 평소 고급 브랜드를 즐겨 입으시고 오늘 의상도 명품으로 보이는데요. 다른 정치인들처럼 형식적인 서민 코스프레라도 해서 일반 국민들과의 거리감을 좁히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?